안녕하세요. 넌테크맨입니다. 자, 이번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에 놓쳐서는 안 되는 스포츠 행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마다 개최되는 이야기는 제껴두고요. 자, 뭐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2년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1년 내내.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축구 이야기입니다. 자, 축구 이야기. 먼저, 네이션스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프리카컵이라고도 하고, 네이션스컵이고요. 네이션스 리그와는 또 다릅니다. 자, 네이션스 리그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거고요. 아프리카컵, 네이션스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건데, 이게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2021년에 개최됐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냐? 자,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개최가 되는 거고요. 자, 개최국은 카메룬입니다. 자, 카메룬의 5개 도시, 6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총 참가국은 24개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조추첨이 다 끝났고요. 경기가 이제 앞으로 한 5일 정도,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후에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조추첨은 다 끝났고, 전체 이제 A조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A조는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카프베르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B조는 세네갈, 짐바브웨, 기니, 말라위. 이렇게 되고요. 자, C조는 모로코, 가나, 코모로스, 가봉 이렇게 되고요. 다음 D조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수단, 기니비사우. E조는 알제리, 시에라리온,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F조는 튀니지, 말리, 모리타니아, 감비아. 이렇게 24개국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네이션스컵의 우승팀은 바로 알제리였는데요. 과연 올해도 이제 알제리가 우승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장 타격을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요즘 EPL 많이 보잖아요. 자, EPL에 있는 팀들 중 몇몇 팀이 요번에 이 네이션스컵 때문에 약간 좀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모하메드 살라. 아, 뭐 대빵이죠. 자,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디오 마네, 세네갈이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드에는 나비 케이타라고 해서 기니 국가인데 이세 명이 동시에 대표팀에 차출되어서 최대 한 달간 결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대 한 달간이란 결승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라와 마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두 명의 대표 선수, 즉 주전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굉장히 힘들 거란 소리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인 에두아르 멘디, 자, 세네갈 출신인데 에두아르 멘디가 차출이 됩니다. 자, 지난번 경기 보셨나요? 자, 첼시하고 리버풀의 경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맨디의 선방. 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빠져나가면 아마 골키퍼의 공백이 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리아드 마레즈는 알제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스널은 토마스 파티는 가나 출신이고요. 자, 참고로 토마스 파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죠? 그래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다시 또 이제 대표팀으로 나가서 경기를 뛴다라는 것은 팀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왓포드하고 세네갈 축구협회가 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마일라 사르 때문이에요. 이스마일라 사르. 자, 이 왓포드 선수인데 지난번 맨유전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부상을 입었는데 세네갈 축구협회에서는 빨리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왓포드는 부상 입었는데 어딜 가냐? 못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 현대의 모두 바로 이게 감비아 선수인데요. K리그에서도 유일하게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두 바로 전북 현대의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참가한다. 감비아 선수고요. 자, 토트넘은 다행스럽게 네이션스컵에 아무도 참가 안 합니다. 아우, 완전 땡큐죠. 그래서 토트넘은 오히려 요번 기회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카메룬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 남서부의 림베주에서 자 분리주의자들이 무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역에는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림베주에 위치한 옴니스포르트 스타디움은 1월 13일에 티니지와 말리의 경기를 시작으로 티니지, 말리, 모리타니
잠비아가 속해 있는 그룹 F조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F조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자, 어쨌든 대회 통산 다섯 번의 우승을 달성한 카메룬은 이번 2022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국으로 알제리와 코트디부아르, 모로코와 함께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국이 있는데요. 4개국 카메룬,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자, 여기 이집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살라는 살라만으로만 부족한가 봐요. 자,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지금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카메룬 같은 경우는 부르키나파소, 카프베르데, 에티오피아와 함께 그룹 A에 속해 있으며 1월 10일 날 부르키나파소와 대회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월 9일이에요. 그죠? 카메룬 축구협회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PCR 검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기장에 관객이 입장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혹시나 구경하러 가실 분들은 PCR 검사 하셔야겠네요. 카메룬의 축구협회 회장이 누구냐면 되게 유명했던 사무엘 에투우가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에투우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혹시 취소나 아니면 뭐 일정 변경을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룬의 이제 축구협회 회장인 사무엘 에투우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유럽 축구연맹은 팬데믹 기간 중에 몇몇 경기장은 관중석이 꽉 찬 상황에서 유로 2020을 진행했다. 자, 카메룬에서 컵 오브 네이션을 진행하는 게 왜 문제가 될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열받은 거죠. 그죠? 야, 니네는 하면서 왜 우린 못해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늘 아프리카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 아프리카는 가치가 없으니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 라고 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받은 거죠. 그죠? 자, 에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에투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컵 오브 네이션스가 열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자, 나와 카메룬 축구협회는 끝까지 이 대회를 지킬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019년 컵 오브 네이션스, 즉 네이션스컵은 알제리가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대회부터 24개의 팀이 출전해서 조별리그를 거쳐서 16강부터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24개의 국가가 참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월 9일부터입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1월 9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하시고 TV 앞에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야기인데요. 겨울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자,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중국 어베이성 중앙부에 위치한 베이징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계올림픽도 하고 동계올림픽도 하는 도시가 됩니다. 85개국이 참가를 하고요. 15개 종목에서 109개 금메달을 두고 다툽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빙상, 스키, 컬링 등 총 6개 종목에 60명의 선수단이 나가고요. 한국은 이번에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쇼트트랙에 1500m, 30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2개 이상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별, 이유빈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부에서는 황대헌, 그리고 스노우보드에는 이상호 선수가 있는데 이상호 선수가 최근 국제스키연맹 월드컵에서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메달을 좀 기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 컬링팀, 팀킴 아시죠? 김은정,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김영민으로 구성된 팀킴이 과연 메달을 또다시 획득할 수 있을지가 기대를 하는데 실상은 요번에 출전권은 겨우 땄죠.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설상 종목에서는 스노우보드 간판인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올 시즌 스노우보드 월드컵에서 이상호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상승 곡선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마 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참여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크로스컨트리의 이채원 선수입니다. 자, 크로스컨트리의 이채원 선수는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부터 6연속 올림픽 무대를 받는 선수고요. 한국 선수로는 동학예 올림픽 최다 출전의 타이 기록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죠? 46개 24, 24년 동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 때문인데요. 자, 월마트 산하의 샘스 클럽이라는 매장이 있대요. 자, 이 매장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상품들을 일부러 다 없애서 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 이거 저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대는데 자, 또 다른 회사 중에 인텔도 마찬가지로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가
중국 내 여론 악화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등은 올림픽 마케팅을 실시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케팅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외교적 보이콧 선언했다라고 했길래 처음에 출전 안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교적 보이콧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올림픽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려진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 이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호주도 있고요, 뉴질랜드, 영국도 동참을 하고요, 캐나다와 일본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대한민국은 못하죠, 그죠? 중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자, 이 신장 지역이라는 곳이 외국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요,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 감금, 성폭행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자,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니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정 간섭이야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년 전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차지해 종합 7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번에는 한 절반 이상 푹 넘어서 지금 목표를 15위로 잡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치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폐쇄관리 시스템인 폐쇄루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폐쇄루프가 뭐냐면 교통편, 숙소 및 부대시설, 경기장, 훈련장 등을 외부와 완전히 격리하는 시스템이래요. 어쨌든 이 폐쇄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의 감염을 막을 것이다 라고 중국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시안게임인데요. 역시나 아시안게임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항저우에서 개최됩니다. 자, 날짜는요,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참고로 항저우는 산과 호수, 탑과 다리가 어우러져 지상의 천국이라고 칭송받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항저우의 9월의 기온은요, 20도에서 27도 사이가 되고요.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만큼 45개국 전 회원국이 40개 종목에서 482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도쿄올림픽의 수영 영웅 황선우 기억하시죠? 이 황선우 선수는 아시아에 적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영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관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체조의 여서정 선수, 그리고 탁구에는 신유빈 선수, 양궁에는 뭐 안산 김재덕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그리고 남자 샤브르 단체전의 오상욱 등 뭐 기대가 되죠, 이런 선수들이. 자, 그리고 김연경 선수 은퇴했고요, 양효진 선수하고 김수지 선수도 대표팀을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자 배구팀은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좀 성적이 좀 시험대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되었고요. 뭐 e스포츠 거의 뭐 우리나라가 또 휩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선홍 감독이 축구를 국가대표 축구를 이제 이끌게 되고요. 3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는데 과연 우승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아직 안정해져서 아직 선수도 정확하게 꾸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재밌게 볼만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브레이크댄스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되었다는 점인데, 여러분들 그 지난 작년에 굉장히 탄 그 키워드였죠? 스우파. 자, 스우파의 그 YGX에 김예리 선수가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인 건 아시죠? 그래서 김예리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꼭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월드컵입니다. 자, 월드컵은 일단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겨울이죠. 겨울에 하게 되고요.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 페르시아만의 돌출한 카타르 반도에 위치한 카타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정식 명칭은 카타르국, State of 카타르가 되고요. 자, 이 카타르의 인구는 80만 명이고요.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부국입니다. 자, 최초로 중동에서 개최가 되는 거고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순조롭죠. 최종 예선 4승 2무고요. 지금 승점은 14점인데 이란에 의해서 조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 2위까지는 본선 진출에 바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오는 27일에 레바논과 7차전이 있고요. 2월 1일에는 시리아와 8차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월드컵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진 않아서 그냥 날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게 오늘 뉴스에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GS25에서 1월 한 달 동안 브래디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스탬프를 제공하고 매주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관람권과 여행권 2인용이에요. 2인분. 이거를 한 명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혹시나 이거 경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불안하죠. 카타르까지. 예. 자, 어쨌든 겨울이니까 아마 그때는 뭐 코로나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월드컵이 겨울에 개최되는 바람에 이게 K리그도 지금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 월드컵이 치르기 전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좀 빨리 2월 19일 날 시즌 첫 경기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K리그가 좀 앞당겨졌네요. 자, 추운 데서 좀 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2022년 한 해는 자, 축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올림픽 보고 아시안게임 보고 그리고 다시 축구로 마무리를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2022년 한 해 여러분들도 스포츠 많이 챙겨보시고요. 자, 스포츠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요. 자,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테크맨이었습니다.